안녕하세요. 오리아빠 김줄스입니다. 2년 전 가물치 옷을 만들면서 제가 부화시켜서 키우고 있던 청둥오리 1,2. 오리는 원래 사회성이 강한 생물인데 요 녀석은 거의 사람 아니면 거북이하고만 인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점이 걱정돼서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부화시킨 지보리 9마리들. 오늘은 드디어 그 녀석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고 귀엽게 저를 바라보던 녀석들이 10일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엄청난 양의 똥. 자자한 소문대로 무진장 먹고 무진장 싸고 또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풀어놨는데 여기저기 똥천지죠? 사실 일리는 덕구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겁니다. 덕구들도 소리를 내고 문 밖에 있는 일리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문 밖에서 덕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일리. 집 안에서 들리는 새끼 오리들의 소리가 궁금한지 계속 기웃거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리를 덕구들과 만나게 해줄까요? 일로와봐. 뭐라고 계속 중얼대고 있는 일리.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리야. 먼 발치에서 서로의 존재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새끼들이 낯선지 슬리퍼하고만 놀고 있네요. 일리야. 덕구들 역시 저게 일리야, 뭔가 얼떨떨한 표정입니다. 뭐야? 얘네 누구야? 얘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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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바짝 졸아있는 덕구들. 일리의 사소한 몸동작 하나에도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얘네도 웃긴게 이럴때만 제 옆에 와서 붙네요. 대충 얼굴만 봐도 쫄아있죠? 일리야, 일로 와봐. 그에 반해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일리. 일리도 쫄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 덕구들이 일리 근처에 가는데 오히려 일리가 도망갑니다.
처음 보는 일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경기를 일으키는 덕구들. 야! 오, 왜 이러죠? 시겁했네요. 클럽하우스에서는 원래 일리가 살고 있었어서 자기의 영역에 들어온 녀석들로 인식을 하고 있나 봅니다. 큰 소리를 내자 다시 클럽하우스 밖으로 나가는 일리와 잔뜩 졸아있는 덕구들. 이놈, 어떡할까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공격을 해버리니? 덕구들은 또 겁도 없이 일리의 근처로 갑니다. 대치 중인 녀석들. 이제 슬슬 덕구와 일리를 같은 공간에 두고 조금씩 친해지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덕구들이 커져서 오히려 일리를 따돌릴 수도 있어요. 지금 행동은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근처에 가는 것 같은데 덕구들은 혼비백산 도망만 갑니다. 좀 무한해 보이는 일리. 오리들은 쫄려고 할 때 그 특유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대충 보면 보이거든요. 일리는 계속해서 덕구들이 궁금한지 기웃기웃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리와 덕구들의 감동적이진 않았던 첫 만남. 생각보다도 더 대면대면한데 요 녀석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